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은 윈도우에서 어느 순간 생겨버린 스카이프를 제거하거나 알림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화면 아래쪽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 부분을 보면은 이처럼 스카이프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이프는 제가 직접 설치를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혼자서 설치가 됐는지 어느 순간 여기 목록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일도 없고 앞으로도 사용한 일이 없어서 저는 삭제를 하려고 하고, 물론 이 스카이프가 뭐 설치가 됐건 안 됐건 신경이 안 쓰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고 작업 관리자에서 프로세스 부분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이처럼 스카이프가 보여요. 얘 용량을 보면은 무려 107.5MB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메모리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것마저도 소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행운처럼 제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알아보는 방법을 통해서 깔끔하게 제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프를 제거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는 윈도우 10 최신 버전에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버전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윈도우가 윈도우 10인지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화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검색 탭에서 업데이트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맨 위에 업데이트 확인이 나와요. 이거를 눌러보면은 이 업데이트 확인 클릭을 통해서 최신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최신 상태라고 뜨고,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OS 빌드 정보를 보면은 가장 아래에 윈도우 사양에 이 에디션 부분에 윈도우 10이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본인의 윈도우 버전이 10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스카이프를 제거를 해봅시다. 우선 스카이프가 설치는 됐는데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검색 탭에서 앱미 기능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 뜨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고 이 목록 검색 부분에서 스카이프를 검색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얘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고급 옵션을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 로그인하여 실행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켜져 있는 것을 끔으로 누르면 알림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즉 스카이프에서 보내는 알림을 제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끄고 재시동을 하게 되면, 컴퓨터 자체를 재시동을 하게 되면 아까 확인을 했던 숨겨진 아이콘 표시 부분에서 스카이프가 보이지 않게 돼요. 재시동을 안 하면은 여전히 보이고 재시동을 했을 때 여기서 스카이프가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런데 나는 알림을 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아예 제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앱미 기능을 친 다음에 앱미 기능을 누르고 이 목록 검색 부분에서 스카이프를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스카이프를 누르고 제거를 누르면 스카이프가 제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면은 그러면 스카이프가 제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해도 조회가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본인도 모르게 설치된 스카이프를 제거를 하고 싶다면 오늘 알아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스카이프를 제거해서 용량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